찬미 예수님, 오늘은 8월 6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곳 평화계곡에 피종 오시는 분들은 필히 갈바리아 길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두 팔 벌린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정원에서 올려다보면 까마득하지요. 그러나 맑은 공기 마시며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탄성을 지르지요. 좀 전까지 자신이 땅에 발을 딛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내려다보니 까마득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을까요?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공기는 오를수록 좋고 하느님 가까이 이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해바라기가 아주 크고 이쁘게 폈습니다. 키 큰 해바라기가 보는 세상과 작은 할미꽃이 보는 세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앞을 보는 것과 넓고 크게 보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산은 하늘 더 가까이 있는 곳이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남은 하늘 그 신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구름도 땅 가까이 흐르는 것이 있고 하늘 가까이 흐르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위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래에서 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왔고 예수님만 보일 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자꾸 고개 떨구고 땅을 보면 힘도 처지고 마음에 그늘이 갑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밝은 햇살이 나를 비추고 그 면적이 훨씬 커집니다. 오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소리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환한 얼굴로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